혹은 아빠 앞으로 갑니다. 혹은 담임생이 앞으로 갑니다. 오른손을 듭니다. 따라하세요. 선서. 네, 안녕하세요. 김다터입니다. 오늘 2019년 8월 13일 기준으로 수능이 3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긴장되고 어려울 때인데, 저 고3 때 생각하면 지금도 부들부들해요. 내 성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내 실력에 대한 나의 의문?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비도 찾아가고 제가 같이 공부했던 지금은 의사인 저랑 같이 현역으로 의대를 입학한 그 친구랑 둘이 아주 그냥 모든 사이트 뒤져가고 서로 봐주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능 성적을 올려줄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로운 걸뭐 하려고 하지 마요. 지금 뭐 검색하고 있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고. 자, 일단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던 공부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뭘 하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3월, 4월, 6월, 7월, 그리고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이렇게 6개가 있어요. 6개를 2부씩 전 과목을 뽑아요. 그 다음에 첫째 주는 3월, 4월, 그 다음 주는 6월, 7월, 그 다음 주는 수능 2개를 풀어요. 이렇게 해서 총 6주간 풀수 있습니다. 수능 한달 전까지는 이거를 매주 2회씩 푸는 거예요. 아니, 닥터 형, 풀었던 걸왜또 풀어? 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시간 재석 풀되, 기억 니은 디귿을 찍어서 맞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기억을 모르는데, 기억은 모르겠고, 니은 디귿을 맞은 거 알겠으니까. 에이, 기억 니은 디귿, 해보자! 맞았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거다 틀렸다고 하세요. 오답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능 출제위원들이 수능 만들 때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6월, 9월을 반영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에 봤던 3월, 4월, 7월도 팝니다. 왜 확신하냐면은 저도 그랬고, 제 후배들도 그랬고, 제 과외 제자들도 그랬고, 수능 때 특히 3월, 4월, 6월 그에 봤던 모의고사들은 탐구는 특히 어느 정도 반영을 해요. 만약에 근데 내가 찍었던 거를, 그리고 틀렸던 거를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나왔다? 수능장에서? 와우! 수능장에서 요행을 바라는 거는 안 돼요. 보통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그리고 학원에서 보는 시험들은 내가 이게 장소 익숙하고 익숙한 놈들이 있기 때문에 잘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장에서는 별의별 빌런들 다 있어요. 수능 듣기 국어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잔놈 있어. 저예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 막 문제 빨리 푼놈 있어. 신경 쓰여 죽겠어. 저예요. 다리 떤놈 있어요. 전 힙합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만큼 엇박자로 계속 다리 떤놈 있어요. 그건 나 아니에요. 이런 놈들이 워낙 많은 곳이 수능장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내 실력 발휘한다? 어렵습니다. 오답 정리를 일단 해가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시간 잡고 풀 때는 학교에서 풀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저기 그런 빌런들이 속출하는데 이 빌런들이 가장 많이 집합해 있는 곳이 우리 교실이에요. 이뭔 개소리야? 사실 내 친구들만큼, 그리고 내반 친구들만큼 정신없는 사람 없습니다. 걔네들이 정신 없으면 정신 없을수록, 아, 내 수능을 조용하게 봐줄 이 아름다운 친구들아, 고마워. 라고 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시끄러움 시끄러울수록 내 수능장은 마치 고요한 절간 같아요. 네, 두 번째. 노트를 삽니다. 큰거 삽니다? 아니요. 손바닥만한, 딱 손바닥만한 거 사요. 크기는 아이폰 10? 그리고 갤럭시 10? 저는 크기를 사요. 왜냐? 남들 아이폰 쓸때 나는 노트 써. 라고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서 오답 정리를 한걸 적어요. 근데 뭐 구구절절 적지 마. 어떤 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요? 아, 저번에도 말해줬는데 알려줘요? 기억 안 나요? 알려줄게요. 에이, 뭐 인심이다. 알려줄게요. 전좀 맞아요.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구절절 적지 말고 다르게 적어요. 어떻게? 수학을 예를 들어 4차 함수가 나오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모두 고려하자. 국어 문법도 다 정리하지 말고 두 줄, 길면 세 줄까지만 적어요. 길게 적어봤자 안 보잖아요. 인정? 인정? 안 보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맨날 봐요.
남들 카톡 할 때 친구가 카톡을 해. 나는 이걸 봐. 노트 쓱 꺼내서 쓱 봐. 보고 틈틈이 보고 보면서 외워요. 한번 보고 그냥 눈에만 바르지 말고 보고 외워요. 외우면서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외우면서 봅시다. 세 번째, 지금 핸드폰 어떻게 들고 있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왼손으로 바꿔요. 빨리 왼손으로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앞으로 갑니다. 혹은 아빠 앞으로 갑니다. 혹은 담임생이 앞으로 갑니다. 오른손을 듭니다. 따라하세요. 선서. 따라하세요. 선서. 나 땡땡땡은 수능 때까지 핸드폰 하지 않겠습니다. 보관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혹을 이겨낼 만한 그릇이 안 되는 놈이에요. 네. 친구들 놀자고 하면 놀고, 밥 먹자 하면 친구들 나가서 노래방 가자 하면 노래방 가고, 이런 놈이에요. 근데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비법은 유혹을 없앤 거에 있어요. 유혹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전 되게 나약한 놈이었어요. 나약하고 아주 그냥 유혹이 약하고 이런 놈이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 유혹을 없애버려야겠다.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유혹을 어떻게 없앨까 하다가 핸드폰도 없애버렸어요.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미지가 쉽게 되면은 친구들도 자연히 저한테 놀자고 안 합니다. 놀 때도 있겠지만 한 번씩 학교에서 놀때 있었죠. 뭐 발로도 차고 축구도 하고 싸움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춤도 추고 이렇게 놀았는데 그래도 애들이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유혹을 차단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친구들도 저에게 도움을 줬어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유혹을 없애야 돼요. 자, 핸드폰 지금 내세요. 반납하세요. 그리고 수능 한 달 전 공부법 영상 때 봐요. 컴퓨터로 봐요. 안녕.